종호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니? 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유산화 에스팩 하나 먹고 그리고 출근하지. 아버지는 뭐 하세요? 아빠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냉장고를 먹고 엄마가 챙겨준 에스팩 하나 먹고 시간대가 또 다르니까 난 얼른 출근해야 돼. 아버지는 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그 어렸을 때 그 옥수수 식빵이 제일 기억나. 왜냐면 야구를 하면은 간식 시간에 옥수수 빵을 줬는데 그거가 아직도 잊혀지지 못할 정도로 기억이 엄청 강하게 나고. 정우, 너는 야구 제일 처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는 아빠가 이런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이 멋있어서 난 유니폼 처음 제일 먼저 지급받았을 때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아, 또 그치, 우리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정우는 유니폼 입고 첫 홈런 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그냥 이 맛에 야구하는구나 그냥 이런 느낌 들었고 그냥 꿈꿔왔던 거를 하나 이루는 기분이어서 너무 기분 좋았어. 아빠는 어떤 유니폼 입고 어떤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이제 어떤 구장이든 다들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 잠실 첫 3연전 때 우리가 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역전 3루타 쳤을 때 그 수많은 관중들이 나라는 존재를 연호했을 때 상당히 기억이 엄청 강렬하게 남은 것 같아요. 그 엊그저께 잠깐 그 이슈가 되는 그 홈런인데 팬들이 뭐 이렇게 어떤 문구를 해줬잖아. 근데 그쪽으로 또 우연찮게 홈런이 됐는데 그 상황이 어땠어? 처음에? 그치, 아빠도 알다시피 이건 운이지. 그치,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거기를 의도해서 칠 수도 없는 거고 그 팬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확률과 내 공이 걸려 날아갈 확률이 거의 진짜 로또 맞는 것보다 힘들 텐데. 그냥 이거는 그 팬분들이 거기 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한 번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그 팬분들한테 감사하고 좀 신기했지.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아,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은 것 같아요. 아빠는 이런 적 없지? 아, 나 때는 이게 방송도 솔직히 말해서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중계방송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또 이렇게 요즘에는 모든 게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 몇 번 봐서 아, 프린카드가 적어져 있구나 이 정도? 그리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좀 힘이 조금 났을 뿐이지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지. 그치, 그치. 야구를 하다 보면은 마냥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잖아. 그치, 그치. 이제 슬럼프도 오고 좋지 않은 날도 올 텐데 아빠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슬럼프보다는 이제 미연의 방지, 항상 준비? 내가 잘못됐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도 슬럼프가 엄청 기쁠 때는 건데 일단은 야구를 풀러 가고 두 번째로는 안 되면 이제 선배의 조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구 아닌 다른 거에 약간 분야를 바꿔서 거의 신경을 꺼서 시합할 때만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집중하는 거.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야구로 푸는 게 가장 빠르지.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봤을 때 이제 정우는 최근에 뭐 거의 뭐 슬럼프가 없지. 지금 6년 차니까. 혹시 올 때 어떤 대처법이 있을 것 같아? 나도 아빠 말대로 처음에는 연습. 연습을 좀 더 해. 연습을 좀 더 하고 그러니까. 또 안 된다. 그럼 놔. 안 해. 아빠 말대로 다른 화제를 전환시켜봐. 전환이야. 너무 내가 야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집에서 또 혹은 호텔에서 쉴 때까지 그렇지. 야구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뭐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는다든가 아예 화제를 돌려버리지. 그렇지. 이제 우리가 유산아랑 이 인연이 맺은 게 4년 차잖아. 처음하고 지금하고의 느낌은 어때? 솔직히 처음에는 막 반신반의했지. 그치, 그치. 이게 효과가 있으려나?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유산아랑 함께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둬가고 있고 이게 뭐 꾸준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는 게 느껴지니까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좀 체력적으로 힘든 맞아. 시기 지금 이제 이런 시기 때 체력이 조금씩 덜 떨어진다는 느낌을 들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어때? 아빠는 이제 4년 차고 솔직히 이제는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그 헬스팩의 효과를 더 느끼는 게 요즘 조금 체력적인 부분? 그거 먹은 거나 안 먹은 거랑은 조금 피로도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게 느낀 것 같고
최근에 주위 사람들이 유산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오고, 그래서 난 직접 사 먹으라고 하지. 왜? 말보다는 먹고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유산화 가족 여러분, 저도 처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실패에 관련된 거. 그런데 실패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듯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면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맞는 노력이 또 가미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케이스를 맡게 되니까, 처음보다는 지속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한다라면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유산아 파이팅! 파이팅!